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러프젤 RA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제가 이제 러프젤을 좀 이것저것 활용하는 방법을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저희 순서가 베이스 바르고, 그러니까 저희 그 필소굿이나 바르고, 그 다음 칼라 바르고 나서 이제 러프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러프젤 밑에 색깔 까는 거는 저희가 생략을 하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고 그냥 색깔, 그 러프젤로 색감을 내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러프젤 RA로만 하는 방법 일단 알려드릴게요. 콘툴 이용해가지고, 저는 러프젤 같은 경우에는 얘를 닦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쓰던 호일 있죠, 그냥 거기다가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러프젤을 이렇게 떠가지고, 자, 러프젤 RA로만 한다고 했을 때 스파츌라로 꼭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얘를 베이직 실을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가지고, 베이직 실을 제가 사용하고 싶은 적당한 물기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점도가 훨씬 더 많이 풀리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를 이제 여기 위에 색깔을 제가 여러 개를 보여드릴 텐데, 얘를 이제 여기다가 원래 바르기 전에 이 컬러와 어울리는 애, 그러니까 지금 뭐 RA로만 한다 그러면 흰색을 바르고 그러고 나서 러프젤을 여기다가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생략을 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지금 색깔을 여러 개를 할 거기 때문에. 자, 러프젤 바를 때는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로로 라인을 쭉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자, 러프젤을 잘 바르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색깔 내는 방법에 대해서 할 거라서 그거를 다 보여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자, 러프젤을 한번 해주고 나서 한번 더 천천히 밑으로 내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원코 때는 조금 얇게 발라주고, 투코 때 살짝 두께 있게 발라주는 게 좋죠. 그리고 솟아있는 애들은 손으로 이렇게 살짝 없애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큐어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거 보시면, 그 다음에 큐어를 하고 투콧을 이제 저희 선생님이 발라서 보여주면 제가 거기에 샤이니지 올리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자, 투콧 발라주세요. 자, 그 다음 조금 있다가 RA에다가 이제 또 다른 색깔을 섞는 거를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샘플 작업처럼 만드는 거라서 이거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자, RA를 짰어요. RA를 덜어냈고, 여기에다가 포니젤로에, 자, 256번. 이거 보라색이거든요. 지금 화면에는 약간 청색처럼 보이는데, 얘를 진짜 한 쌀알 조금 더 되게 얘를 이렇게 섞어요. 그러면 점도가 더 풀리죠. 아무래도 더 묽은 애가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러면 약간 연보랏빛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점도가 나한테 정말 괜찮네? 그러면 정말 괜찮네 하면 얘는 그냥 하는 거고, 아니야, 얘보다 좀 더 묽었으면, 약간만 묽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앞에 RA를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적은 양의 베이직 실을 사용해서 여기에 섞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도가 풀리겠죠? 그죠? 그러면 그 점도 풀린 거를 이제 바르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아이를 또 브러쉬를 이용해서
3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올려놓고 양쪽으로 적셔가지고 자 얘는 연보라니까 밑에 컬러를 연보라로 깔면 되겠죠 그죠? 연보라색으로 깔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흰색을 발라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흰색을 바르면 조금 더 하얗게 나올 수 있겠죠 약간만 근데 얘는 거의 커버가 되는 제형이라서 막 그 밑에 컬러가 완전 엄청 중요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고 바르셔도 되세요 자 얘는 이렇게 연보라 이렇게 하고 이제 큐어 자 저희 선생님께서 투코트를 발라주셨어요 자 그러면 처음보다 자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해도 상관없거든요 센스있게 좀 브러쉬 닦아주세요 이거를 이렇게 약간 두께가 살짝 있어요 그리고 울퉁불퉁해도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펄을 박아 넣을 거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원콧보다는 좀 더 약간 두께 있게 바르면서 이제 이렇게 약간 결이 지는 상황이 생겨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다 이렇게 이렇게 뭐지 표면을 다 맞출 거거든요 그래서 흰색만 되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이쁘냐면 58 브릭 사실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긴 되게 어려워요 여러 가지 다 해도 이쁜데 58 브릭에 약간 파란빛 그 다음에 우리 어반에 약간 하얀빛 나는 펄 그 다음 스노우폴링에 얘가 약간 파란빛이 나니까 좀 핑크 나는 아이 그 다음에 마일드의 잔잔한 펄 뭐 요런 정도로 사용해 주시면 뭐 은은하게 손님들이 다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죠 그래서 실린더 브러쉬로 제일 큰 입자의 아이를 콩콩콩콩 묻지 않게 브러쉬에 묻지 않게 그 끝에 매달린 아이들만 붙인다는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얹어주시는 거예요 털어도 돼요 뭐 이렇게 담배 털듯이 팅팅팅팅팅팅 이렇게 털어도 되는데 저 담배는 안 펴요 그래서 이렇게 팅팅팅팅 그냥 튕겨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흐치듯이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펄이 두꺼운 애가 얘죠 지금 스노우폴링 그러면 스노우폴링을 또 탕탕탕 이제 58 브릭이 있는 상태라서 브러쉬를 살짝 갖다 대기만 해도 묻지는 않아요 그 입자의 두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어반의 하얀빛 요거 어반의 하얀빛을 이렇게 넣어주면 훨씬 더 반짝거림이 더 많이 살아나요 자 요렇게 했죠 자, 위에 좀 많이 올리는 느낌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다고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 펄은 스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묻혀가지고 다독이듯이 근데 이렇게 할 때 약간 딸려온다 그 러프가 그럼 펄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독여서 또 살짝 뒤로 돌려가지고 마일드를 근데 너무 많이 하면 밑에 있는 애들이 좀 죽어요 그래서 너무 막 완전 빡빡빡빡 하는 게 아니라 살짝만 누르듯이 진짜 이쁘다 이렇게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요철이 없도록 넣어주는 이렇게 내기 진짜 이쁜 이렇게 해서 큐어 2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잠시만요 이게
뚜껑을 안 닫아놓으면 이제 난리가 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라프젤을 만들 거예요. 라프젤은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까는 256번을 섞었잖아요. 이번에는 223번. 진짜 이쁜 색깔이죠. 올리브색. 자, 이거를 또 흰색에다가 223번. 얘는 좀 색깔이 연하니까 살짝 더 약간 양이 있도록 해가지고 요렇게 섞어주고. 근데 아 조금만 더 진했으면 좋겠네 하면 좀 더 진하게 살짝 더 섞어주는데, 이제 점도가 너무 약해지면 안 되니까 거기에 맞게 그렇게 발해주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223번 섞어서 이제 저희 선생님 두 번 발라주시고요. 할 일을 계속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쉬지 않고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펄을 붙여볼게요. 자, 요거 보시면 아까 전에 저희가 포니젤로 2에 256번을 섞은 컬러예요. 그럼 지금 큐어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를 조금 화려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스타라이트에 이런 보랏빛이 있어요. 스타라이트. 자, 크기를 강약, 중강약 이런 식으로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요 스타라이트에다가 살짝 오팔이 들어간 판타지 아이 넣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화려함을 위해서 로맨틱의 핑크, 로맨틱 핑크와 그 다음 마지막은 마일드보다는 스노우폴링이 좀 더 화려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스노우폴링의 완전 핑크빛이 나는 아이를 써볼게요. 자, 그래서 자, 스타라이트에 자, 이렇게 큰 펄 너무 많이는 하지 마시고요. 살짝살짝. 만약에 큰 펄이 잘 안 얹어지잖아요. 그러면 러프젤에 약간 이 경화되지 않은 아이를 살짝 찍어서 조금만 이 끈적끈적 커리도록 만들어주시고 나서 올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밑에 이 베이스 자체가 좀 연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아이가 너무 징그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해주고 약간 진한 색으로 살짝 얘를 좀 감싼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얘네 두 개가 오묘하게 이렇게 또 같이 섞이면서 덜 그 알알 같은 느낌이 없으면서 반짝거리거든요. 자, 요렇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스노우폴링 입자. 자, 지금 제가요 스노우폴링이 원래는 입자가 더 두꺼워요. 근데 얘가 판타지가 더 작거든요. 근데 얘를 먼저 해준 이유는 얘와 얘가 훨씬 더 많이 붙어서 훨씬 더 얘가 알알이 되는 느낌을 좀 얘가 죽여주기 때문에 먼저 붙인 거예요. 걔가 더 많이 붙어 있으라고. 그래서 좀 더 큰 입자의 핑크를 이용해서 자, 좀 더 붙여주면 그 알알이 되는 그 징그러움이 없어져요. 이렇게 반짝임이 강해지면서. 그러고 나서 스펀지를 이용해서 마지막에 이 핑크를 살짝만 쳐줘서 되게 귀엽게, 가쪽이 약간 귀염상할 수 있게. 선생님 닦아주세요. 아, 닦는 거 제가 닦아야겠다. 그거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붙여주면 요철이 거의 없이 완성이 되거든요. 자, 요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되게 화려하죠? 예, 요런 거는 포인트로 주기도 되게 괜찮아서. 자, 요렇게 하고 큐어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요거 RA 해서 처음에 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 얘는 클렌저나 알코올을 이용해가지고 진짜 빡빡 닦아주셔야 돼요. 완전 그래야 손님이 집에 가서 떨어지는 거 없이 완전히 거의 찢어지도록, 약간 갈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야 정말 손님이 집에 가서 막 두두두두 떨어진다는 느낌을 절대 못 받아요. 살짝살짝 뭐 알 한두 개는 빠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알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이런 펄 같은 이런 얇은 애들은 살짝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빡빡 닦아도 거의 다 붙어 있어요. 그죠? 보시면 이렇게 손 다 붙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앞선만 잡아주면 돼요. 저희 그 워셔버블 파일 있죠? 파일이랑 버퍼가 같이 되는 아이, 이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막 갈아주시면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러프젤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제 닦아서 앞선 잡아주면 되고. 자, 그 다음 아까 전에 제가 섞었던 223번 약간 가을빛 나는 요런 색깔 위에는 조금 톤다운을 살짝 시키는 게 이쁠 테니까 마일드에 약간 요런 초록빛 나는 애가 있거든요. 얘랑 트로피칼에 살짝 요런 초록빛 나는 애가 있어요. 얘네 두 개랑 그렇게만 써도 얘는 좀 그냥 얘는 약간 분위기 있게 하는 방법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를 굳이 쓰면 좀 그렇게 이쁠 것 같진 않아요. 아, 어반이랑 이렇게 같이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세 가지. 그러면 트로피칼을 먼저 살짝만 뿌려주고요. 자, 좀 털듯이 이렇게만 뿌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반이 약간 더 그 빛 자체가 좀 더 많이 반짝이니까 더 많이 붙을 수 있게 이쁜데?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트로피칼 한 번만 더 얹을게요. 좀 색깔이 약간만 더 나도록. 자, 그렇게 한 다음 우리 마일드 청록빛 올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게 또 다른 느낌의 아이가 또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에 드는 게 있거나 많이 사용하는 건 한 곳에다가 다 섞어서 사용도 가능해요. 펄을. 자, 이렇게 얘도 되게 이쁘죠? 얘도 이렇게. 얘도 가을 느낌이 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는 회색깔 같은 것도 되게 이쁘고 그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이런 건 가을 느낌 나게 할 수 있으니까 트로피칼 이용해서 여기다가 줄쩍 세워주세요. 이거 흰색 했던 거, 그다음에 얘는 약간 연보라 이렇게. 이건 다, 그러니까 지금 러프 RA로 해서 얘를 다 만든 거잖아요. 그쵸? 그러고 또 한번 해볼까요? 이건 다 버리고
아쿠젤 RA 이용해서 선생님 여기 다 뚜껑 닫아가지고 좀 넣어주세요. 해버릴게. 다 빼서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넣어줘. 그럼 지금 보라색이랑 약간 연두빛 나는 애랑 막 이런 거 했으니까 이건 근데 사실 색깔을 만들기 나름이에요. 진짜 약간 와인빛을 해볼까요? 225번을 러프젤에다가 한번 섞어볼게요. 아, 저도 지금 다 안 해본 색깔이에요. 사실 이 100칼러리를 어떻게 다 섞어보겠어요. 근데 틴트는 하면 안 돼요. 틴트 쪽은 하지 마시고 자, 이런 색색하게 나오는 색깔들만 자, 요렇게 섞었죠? 지금 225번이에요. 자, 225번 선생님이 발라주시고 그 다음 또 하나를 또 섞어볼게요. 사실 이게 많이 러프젤을 이것저것 해보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노하우가 발휘가 되면서 저도 뭐 하는 거지 이게 사실 답이 없거든요. 다 섞는 대로 너무 이쁘게 나오니까 아까 225번인 거랑 초코 색깔인 거 231번을 섞어볼게요. 231번 초코를 흰색에다가 섞어서 브라운 아무래도 가을이니까 또 거기에 맞게 브라운 초코색.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해상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컬러랑 하면서 보는 거랑은 완전 좀 다르다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똑같지는 않거든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되게 가을빛이죠. 얘는 또 클렌저 해서 빡빡빡빡 거의 막 갈리듯이 되게 이렇게 찢어지듯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는 지금 다 보시는 게 사람한테 하는 거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박람회에서 이렇게 찍어서 닦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손님이 집에 가서 막 이거 쓰다가 펄 조금만 떨어져도 막 떨어지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지 않는 방법을 더 알려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야 손님도 믿음을 가져서 또 다른 시술을 할 때 좀 안심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을에 지금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웨딩 이런 거는 좀 화려하고 그러니까 다 자기가 이제 원하는 색깔 다 섞어서 이렇게 사용 가능해요. 되게 이쁘죠? 이렇게 하는 거 많이 어렵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쭉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그냥 제 노하우인데요. 저희 젤 코코 보면은요 컬러 힐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색깔이 이렇게 어울리는 애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거랑 바르면 조합이 이쁘고 막 이런 거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러프젤을 만약에 이런 약간 이런 올리브색 같은 걸 했다 그러면 이 올리브색이랑 아 뭐랑 바르면 이쁘지? 이제 이런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손님들이 다 전체도 하지만 포인트로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약간 올리브색? 그러면 올리브색이랑 뭐 약간 와인 컬러 지금 여기는 되게 주황으로 보이는데 이건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와인 컬러랑 같이 발라준다든지 이거는 지금 화면에는 약간 파랑으로 보이는데 원래는 약간 보라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라랑 얘랑 같이 발라주면 좀 세련돼 보인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컬러 조합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좀 보고 참고하시면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그 샵에서 이렇게 달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코팅을 해서 쓰거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러프 젤이잖아요. 그럼 러프 젤이 그냥 바른 거랑 그 다음에 펄 있는 거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올리브색 같은 거 이런 거 이거에다가 이제 약간 와인색 같은 거 같이 바르면 이쁘겠다. 이제 이런 것도 여기서 볼수 있고 그런 게좀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그 칼라 공부하는 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발랐어요? 이거? 한번 더 바르면 돼요. 그러면 와인색 아까 전에 저희 섞었잖아요. 225번. 거기에 들어갈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후르츠에 보면은 빨강이 있어요. 후르츠 빨강 살짝 섞고 그다음에 얘도 후르츠 여기에다가 골드 살짝 하고 진짜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그냥 생각난 저는 지금 제가 항상 좀 하는 스타일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마일드 이렇게 여섯 가지 사용을 해볼게요. 이거는 색깔이 되게 좀 어중간한 색깔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색깔을 많이 하나를 사용하면 실패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써야 돼요. 자, 먼저 트로피칼 조금 자, 그러고 빨강 입자는 지금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빨강하고 골드. 네, 이런 거는 가을에 하기 딱 이쁜. 발라야 되는데? 초코? 그런 다음에 약간 핑크. 아, 이런 건 되게 오묘해서 손님들이 또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어반 사이사이.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에 마일드. 지금 보면 여기가 되게 많이 펄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나중에 닦으면 다 없어지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요렇게 해주고 큐어할게요. 가을에 하면 좋은 컬러인 것 같아요. 이런 컬러는. 그리고 이런 거는 약간 핑크 살짝 이런 268번 같이 조금 다크한 핑크 있죠? 조금 인디 핑크 같은 애 바르고 하면 포인트 하면 이쁠 것 같아요. 한번 닦아서 보여드릴게요. 저희 초코색도 있었으니까 초코색까지만 하고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또 만들어가지고 한번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2분은 안 됐는데 그냥 샘플이라서 그냥 바로 진행할게요. 손님 하실 때는 2분 하셔야 돼요, 꼭. 이렇게 해주고 빡빡빡빡 또 닦아줄게요.
이렇게 닦으면 위에 있는 애들이 좀 갈려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다 찢어져서 엄청 없어 보이게. 이런 색깔들은 제 손톱 한 번만 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손에 이렇게 올리면 또 되게 매력적인 색깔이죠. 약간 어두운 핑크 같은 거니까 피부랑 얘가 만나면 또 이런 거는 귀여워요, 이쁘고. 그래서 이런 포인트도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게 선생님 빼가지고 발라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RA로만 지금 다 한 거잖아요, 그죠? RA로만 할 수 있는 컬러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초코색 하나만 더 한번 해볼게요. 초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두운 골드 얘랑 어반이랑 그 다음에 오팔 브릭이 들어가면 좀 이쁠 것 같은데 오팔 브릭이 핑크 나는 얘랑 스노우블링을 좀 넣어봐야 되겠어요. 핑크는 이렇게 하고 어반 그거 럭셔리 아이 이렇게 써서 한번 해볼게요. 초코색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어두운 아이에 럭셔리 아이를 조금 어두운 골드를 써주고 그런 다음에 요거는 제가 왜 마지막에 있냐면 작은 입자들만 붙으면 작은 입자들만 붙으라고. 그러니까 큰 애들 말고 작은 입자만 붙어서 조금만 나타나게 하려고 나중에 넣은 거예요. 자, 요렇게 조금만 들어가게 요렇게 조금만 들어가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어반 살짝 스노우폴링도 살짝 너무 화려하게 이건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조금씩만 들어가고 마지막에 약간 골드 살짝만 넣어서 밝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마일드나 이런 잔잔한 펄은 많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바로 스펀지로 찍을게요. 묻어나오면 뒤로 돌려서 찍어주고, 이거 되게 이쁜데? 이렇게 해주고, 넣고, 큐어. 자, 큐어해서 닦아가지고, 보여주고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이것저것 좀 만들어 볼게요. 한번 닦아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오팔 브릭을 좀 나중에 썼잖아요. 그러면 큰 아이들은 조금 떨어지고 작은 애들만 살짝 붙을 가능성이 커요. 그 아까 전에 펄이 있던 게. 그래서 큰 애들은 안 붙고 작은 애들만 등등 붙거든요. 그래서 빛이 조금 약하게 나죠. 그러니까 막 오팔 브릭 많이 넣은 것처럼 많이 심하게 나는 게 아니라. 요렇게
골드, 진한 초코 골드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지금 다 RA로만 한 겁니다. RA가 변화무쌍합니다. 지금 지금까지 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에 하나만 더 봐주세요. 자, 요렇게 할 수 있어요. 되게 이쁘잖아요, 그쵸? 자, 요렇게 하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팁을 알려드리면, 자, 흰색을 이렇게 하고 흰색 펄을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 필소굿을 이제 이 무광 처리하는 거 말고 여기다 광이 나게 필소굿을 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이렇게 바르게 되면 펄이 그냥 바른 거랑은 완전 틀리게 나거든요. 되게 깊이감 있게 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허니콤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광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깊이감이 있는 아이가 탄생되죠. 이게 실제로 보면 정말 더 많이 이쁘거든요. 이게 파란빛을 써도 되고 빨간빛, 그 핑크빛을 써도 되고 보랏빛을 써도 돼요. 지금 제가 하는 거를 꼭 하진 않으셔도 돼요. 그것도 저도 손에 집히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자, 요렇게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오팔브릭 있는 애는 여기다가 또 조금 더 올려주는 거지. 그러면 더 깊이, 더 저 안쪽까지 펄이 있는 느낌이 나죠. 제가 나비아트를 올리고, 나비아트를 난 아무도 따라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길어서. 근데 그런 거 하나 정도는 좀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어려운 걸 잘하면 쉬운 건 당연히 다 잘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 찍어서 올려볼까 했는데 엄청 많이 따라 하시더라고요. 완전 놀랬어요. 그거 따라 한다고 제품도 다 사시고 막 그래서. 이렇게 오팔브릭 몇 개, 몇 알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면 완전 눈이 멀 만큼 반짝이는 아이가 됐어요. 뭐 요철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탑만 조금 도톰하게 해주면 될 정도. 자, 그래서 큐어를 하고요. 우리 글라스탑 꺼내서, 글라스탑을 제가 쓰는 이유는 뭐 저희 하드논 와이프탑 쓰셔도 돼요. 근데 얘가 좀 두께가 좀 잘 만들어지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얘가 이제 요철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의 두께감을 살짝 줘서 탑을 발라주면 훨씬 더 이쁘게 완성이 되니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엄청 이쁩니다. 이런 거 뭐 안 좋아하는 여자는 없잖아요, 그죠? 되게 깊이감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런 펄들이?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가능하세요. 그래서 러프젤 위에 탑을 해도 되고 다 해도 돼요. 근데 이런 무광에 반짝이는 느낌이 또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도 하시고 또 이렇게도 하시고, 그래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 도전해보시고 지금까지 RA의 변화무쌍한 걸 보셨어요. 네. 뭐 필요한 거 있으시거나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